집에 여러분들 밖에 앉아 계시는 이 목양교회 성님들 뵈니까 참 마음이 많이 든든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병고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늘 믿어야 됩니다. 될까 말까 글쎄,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식모가 말을 잘 들어요? 아들이 말을 잘 들어요? 얼마나 아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식모라고 금방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식모는 왜 말 잘 들어요? 아들은 왜 말 잘 안 들어요? 폐의를 안 하니까. 식모는 무슨 관계예요? 네, 동관계. 쉽게 말하면 동관계.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뭐를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네, 돈 받기 위해서. 근데 아들은 설거지 하면 용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권사님 잘 안 주시나 봅니다. 설거지해도 청소해도 뭐 그냥 용돈 달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대뜸 너 지금까지 모은 거 작은 거 깜대나 이러신단 말이에요. 갚을는 이유는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죠. 무슨 계명입니까?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사랑해라를 알아서, 네가 알아서 사랑해라 그러셨나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시대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이 사랑의 관계.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한마디로 막힌 게 있잖아요. 막힌 게. 네. 다 막히신 건 아니고요. 네. 조금 그 막힌 부분을 여러분들이 뚫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막힌 부분을 내가 뚫어야 모든 인생관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그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뭐를 잘해요? 돈 버는 방법을 알아요. 딱 나가면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인다 그래요. 돈을 잘 버는 사람. 그래서 제 사촌동생도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는 형님, 이 세상에는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한테 눈이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돈은 돈끼리 통해 안 통해? 통하죠. 돈과 돈이 통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통해야 되죠. 자, 건강한 사람은 뭐가 통해요? 혈액이 잘 통한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힘이 없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돈과의 막힘이 없는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사람이 뭐를 잘해? 대인관계를 잘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예요? 결국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뚫려야 돼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막 물이 안 내려가요. 막 뚫어야 되는데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뿌리든가 전문가를 데리고 오든가 그런 여러분들이 막 애써서 대하는데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전문가가 해야 되죠. 그거를 뚫어야 뭐가 보인다?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뭐예요? 우선순위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하,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먼저 뚫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안 뚫려 있는데 내가 아무리 땅에서 성공하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밴쿠버는 돈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 접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남미에는 여러 군의 사람들이 계세요. 돈 많으신 분들 보잖아요. 죄송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결국 앉아서 무슨 얘기하느냐? 먹는 이야기, 입는 이야기, 본 거 이야기예요. 재밌나요? 피곤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뚫려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매일 성경하시나요? 기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뚫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물질 관계가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돈을 잘 벌어요 못 벌어요? 어떤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한데 예수님을 잘 못 믿는구나. 여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의 힘을 쓴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아시죠? 긍정의 힘 읽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그 책을 뭐 저도 비난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꼭 비난보다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왜 그러냐면은 하도 요즘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방을 쳐서 여러분들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 들어봤나요? 이신론, 디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오늘 우리와 무엇과 혼동이 되냐면은 복음주의와 항상 이제 혼동이 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인간관계도 올바르고 그러니까 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통, 그 다음에 인통, 인간과의 통하는 거죠. 인통. 그 다음에 물통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인간이 통하고 뭐가 통하죠? 물질도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것이 긍정의 힘인 거죠. 복음 같지만 사실 완전한 복음은 아니죠. 그게 좀 위험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우리가 비난하면서도 오늘날 대부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긍정의 힘을 좋아해요. 왜? 예수님 믿고 일단 잘 살고 싶으세요?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솔직히 누가 고생하고 싶어요? 집에 그냥 은행에 밀리언 달러를 다 넣고 월요일, 화요일을 내 마음대로 돈 써가며 봉사도 마음껏 하며 이 은행의 잔고는 늘 든든해요. 꼭 여섯 개가 있어요. 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통하고 그 은혜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려주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은 고난에 관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고난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를 만약에 성경이 구약만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땡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나와의 통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이 세상과 원수예요? 친구예요? 이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그래서 이 디이즘은 거짓이에요. 모든 부흥사들의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금까지 부흥회를 통해서 무엇을 들으냐면 하나님 잘 섬기고 목회자를 대접자라면 복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잘 됐어요.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복되다라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은 뭐를 좋아해요? 편안한 걸 좋아해. 우리 집에 하인이 한 20명 정도 있어서 다 내가 컨트롤하는 걸 좋아하죠. 이거 해, 저거 해, 나한테 인사해. 세상이 왜 자꾸 물질물질해요? 요즘에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요즘에는 공부도요. 한국에서는 공부도 다 돈으로 한대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집안을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대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돈의 능력, 그래서 왜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기까지 해요, 이제는. 운동, 돈으로 다 해요. 우리는 아무리 김연아 같이 해보고 싶어도 안 돼요. 왜? 돈이 없으면 못해요. 능력이 있어도 못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옛날처럼 그 개천에서 용난다, 지난 얘기죠. 요즘에는 강남에서 용난다. 그런 것처럼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우리 교회가 겉으로 부흥되고 막 그냥 건강하게 되고 막 코롤라 30년 된 차를 몰다가 갑작스럽게 막 BMW 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 예,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 생활을 한평생 잘 못하신 분들은 천국에 가서 힘들어요. 왜? 천국은 거의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라는 자가 없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사도행전 2장 4장에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다 나눠먹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야기하고 다 함께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항상 내 것만 챙겨온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기 편하게 소롭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 오늘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상처도 극복해야 되고 남이 나에게 욕을 한들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모든 것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안 나오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 교회 뛰쳐나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죽게 복종시켜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담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땅에서 좋은 것을 누려봐야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라면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사도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때려라 나는 맞는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주님의 나라에 가면 나는 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 이 땅에는 다 양보하는 거예요. 다 양보하는 거예요. 누가 때리면 맞고 빼앗아 사람은 다 죽어. 누가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도 죽어. 오리를 가져가면 신비를 가져.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내 거. 내가 얼마나 가지느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정말 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자랑하고.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교회 성장이죠. 교회가 커야 누가 커요? 네. 목사님들이 커져. 목사님들이 커져야 어디를 가더라도 뭐예요? 대접받잖아요. 대접받. 현실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마을교회 개척하고 노예를 갔는데 이것도 뭐 제가 상처받아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사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 안 해요. 인사. 저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거의 큰 교회 목사님들만 서로 막 겨루고 주님 앞에 주님 제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욕심이 있어요. 그게
다른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다 뭐 나의 정체성과 연관이 돼요. 여러분들 언제 기쁘세요? 복권 당첨이 될 때 기쁘세요? 그날을 바라보며 복권 사고 안주머니에 들고 가시면 들고 다니시면 안 계시죠? 내가 이날이 언제 오리라.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관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 밑에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인의 신앙은 성화의 시간을 지향하는 시간의 종교입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책을 제가 이번에 다섯 권을 사서 읽었는데 이 아브라함 헤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구약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참 내용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구약만 가지고 있어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헤셀은 우리 세상에서도 참 그 알려진 분입니다. 제가 읽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잘 읽었었는데 소개만 해드릴게요. 하워드 스나이드라는 사람은 세상과 역사와 안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재창조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좀 교재 중심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창조. 창조에는 어느 날 안식일이래요? 토요일 날 안식일이죠. 근데 우리는 며칠 날 언제 우리는 안식일을 합니까? 왜 주일날 안식을 해요?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태양을 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식일 토요일날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세르데이에서 썬데이로 옮겼다. 썬데이 태양의 날 그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주일날 안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고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우리도 토요일날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거는 무식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조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예. 이 죄를 누가 오셔서 해결하셨나요? 예수님. 예.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오셔야 됩니다. 재창조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 전체에서 재창조입니다.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므로 이 주일을 통해 예수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일날 안식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주일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재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돼요? 완성되어집니다. 완성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그 완성되어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개념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목양교회에 물질과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무엇을 해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복음을 이해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건강, 물질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요. 목회자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나의 건강과 물질과 내 삶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완성되어질 나를 바라보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센터가 왜 모입니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 으쌰으쌰해서 뭐예요?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뭐를 만들어야 돼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흠과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살아간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네. 그래서 교재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편지 한번 이사야 53장 4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더라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집에 아이가 사고를 치면 대상은 누가 합니까? 아이가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 대상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죠. 성경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고는 누가 쳤어요? 인간이 사고를 쳤는데 누가 그거를 대상을 하셨어요? 예수. 이게 복음입니다. 누가 다 사고 쳐놓고 누가 그 책임을 다 물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옷, 새로운 삶. 십자가의 사건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도 복음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상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안 돼요.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 보십시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 상처받았던 얘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냐.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의 사건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고 뭐 회복을 받아야 되고 집회를 해야 되고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옛 신앙인들의 유일한 치유는 어디서부터 온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할 상처가 없고 회복되지 못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1번 그 다음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를 좋아하는 양 같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감당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찔리시며 상하시며 징계받으시며 채찍입니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과 슬픔과 고통, 슬픔과 질고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넘기셔서 3번 주님의 찔리심, 상하심, 경계를 받으심, 채찍에 맞으심을 각각 무엇을 위하며 오늘 이 말씀처럼 뭐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직불보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려요? 평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를 받아요? 네.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그 채찍은 일반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 끝에 뭐를 달았어요? 이 철과 같은 이 가시뼈를 매달아가지고 채찍을 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로마 군사들이 그거를 보기가 어려워서 거기다가 채찍을 때리면서 죄인 죽기를 바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길게로는 20일까지 간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게 해서 죽이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의 고백을 보면 보통 20일,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고통을 겪다 죽는데 말려 죽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그냥 죽도록 때려서 이미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고통을 참아내서 어디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돌아가셔야만 그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전에 그 고통과 고난을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채찍의 끝에 그것을 달아서 한 번 칠 때마다 그 살점이 보통 깊게는 5cm씩 떨어져 나간다.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갖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힘이 담당시키셨도다. 사고는 아이가 치고 배상은 부모가 하듯이 사고는 인간이 치고 배상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은총.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의 전통을 전통했던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요, 우리가 이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좀 호화스러운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축복,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교회가 거기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닙니까? 무슨 집에 사십니까? 뭐 자식이 뭐 좋은 대학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런 비본질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다 시간 낭비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하여 교회가 함께 모여 눈물로 기도하고 밴쿠버에 있는 교민들이, 한인 교민들이 이 복음화를 위해서 목양교회라도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집 평수가 지금 늘어졌는데 좁혀졌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10평에 살든 20평에 살든 100평에 살든 그것은 우리 본질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언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소망을 알게 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별까지 가지고 다 싸우고 옥신같이 싸운단 말이죠. 또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요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가리켜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Divine Exchange의 사건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Divine Exchange 한국말로는 신적 교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 안에 있는 아주 못된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주님이 다 가져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거룩하고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신적 교환을 말하는, 이 체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더럽고
헐벗고 추한가 그들은 주님이 다 가져가셨고 그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정말 놀랍고 좋은 것들은 나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divine exchange.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내가 찰났네 못났네 큰일 가져오시겠어요. 저는 어차피 죽일 놈이에요. 여러분 이경원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 해가지고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니라 돈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큰 은혜를 내가 이나마 사는 거죠. Divine exchange. 나는 캐나다 달러 주고 저 사람은 이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우리 남미 돈은 하도 이렇게 올라가지고 US 달러와 아르헨티나의 페소와 exchange 하는지 십자가의 사건이 신적 교환,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 나에게 주시고 내 안에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읽는 겁니다. 설명해드리고 주님의 육체로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들을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정사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승리 혜택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가 뭡니까? 우리 집사님들 세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집사임명을 받으셨는데 댁에 가셔서 세례가 뭔지를 꼭 알고 다니셔야 됩니다. 세례는 뭐다? 세례는 주님과 나를 동일시여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심지어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사 함께 어디에 앉히세요? 하늘나라의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함께 앉히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강대상이 하나님의 보좌라면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계시면 우리가 그 옆에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서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누굽니까? 섬기는 자, 종으로 사는 자. 십자가의 삶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자꾸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저게 마음에 안 드네. 집에서도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저게 마음에 안 드네,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잘못되네. 아니,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요. 자, 세례는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총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은총. 첫 번째로 뭐예요? 살리셨고 십자가 함께 일으키사 부활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승천이죠. 승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는, 예수님과 함께 앉히시는 이게 복음의 요소. 그래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아요. 에덴 동산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살려고 바둥바둥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보다도 너무 훨씬 더 비교 안 될 만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재밌어요,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으면. 자, 이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동그라미.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2절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와 어떻게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의 은총을 거절하고 독립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더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어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갑니까? 내가 좀 인간답게 살아야 천국에 갑니까? 아닙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안 지어요? 저는 죄 짓는데요.
자리가 있어요. 그걸 헌신이라 이야기하지 않죠. 왜? 내가 좋아하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정말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복음은 이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요? 동급으로 이야기해요. 네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공경할 수 있다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성을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그렇게도 안 맞는 사람 보내주셨어. 어쩌면 또 부부도 어떻게 하면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배우자를 통해서 누구를 단련시켜요? 나를. 하나님 왜 제 인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자식이 왜 저렇게 태어나가? 누구를? 나를.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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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관계가 왜 힘들어요? 관계가 왜 힘들어요? 다 짜장면을 먹겠다는데 거기 사람은 짬뽕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짜장면 집에 내가 원하는 걸 시키다가 교회 공동체 보니까 오늘도 핫도그냥 나왔죠? 먹어야 돼요. 아멘. 저는 소세지 안 먹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오늘 저녁 메뉴가 좀 불안한데 제가 집에 가면 저녁 안 드십니까? 그래서 공동체는 내가 좋아하고 나와 맞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면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교회 모임은요 정을 잘 왜 모셔야 됩니다. 주님 뭐라 하셨으니까 가야 돼. 저분이 저한테 나는 머리한테 왜 목사님은 자꾸 이상하는 거야 하셔야 돼. 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훈련하셔. 꼭 기도하십시오. 천국에 꼭 나오고 맞지 않는 분 하나님 이웃 만들게 하시고 얼마 동안 살아있다고 영원히 살아요. 지금부터 터놓고 사셔. 그래서 건강과 물질은 누구 거예요? 철저하게 내 것이 아니라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이걸 꼭 배우셔야 됩니다. 물질, 첫 번째 물질인데요. 물질이 아직도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11조 생활입니다. 하나님이시. 제가 뭐 누가 궁금하시나요? 제가 모르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일으키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심을 얻는 우리인데 물질 하나 한 평생 해결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빨리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뭐다? 자족하는 삶이에요. 풍성한 삶이 아니라 자족하는 거. 빵이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 두 개라도 감사, 세 개라도 감사. 너무 많으면 다 못 먹으니까 어떻게 나눠줘야 돼. 이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있게 만들겠다 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 왜? 돕는지 안 돕는지 하나님 보시려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늘 그 문제였어요. 있는 자는 배가 불러서 어렵고 없는 자는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문제예요. 이게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몸부림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장 크게 얽매이는 것이 뭐다? 물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물질. 물질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얼마 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는 관계와 나눔의 문제입니다. 나눔의 문제입니다. 나눔의 문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가? 나는 어느 정도까지 누려야 되는가? 그거는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샘터 모임이 정말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 그때는 쉬어링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께서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예민하게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옆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찾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더 그래야 됩니까?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교를 우리가 얼마큼 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보다는 좀 더 좀 수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목양교회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회 개척 몇 개 하셨습니까? 미국의 아주 잘 사는 지역에 뭐 캘리포니아의 올바인 지역에 교회 어느 목사님이 가셔서 교회 성도들의 파킹한 차를 다 둘러보시고 우와 뭐 기본이 렉서스부터 시작해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차를 다 판매는 이 세상에 뭐 수백 개의 교회를 다 개척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비교를 하면요 한없이 우리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선교지 설립을 제가 발간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11조도 겨우 했는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12조를 하며 살았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이미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는 이미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늠하고 도둑질하는 분하고 여러분들 비교하시면 사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거는요 저 수준 밑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람들 보면요 엄청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영웅들이 너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말교회 개척하면서 워싱턴 미국 워싱턴의 세비어 철출하는 교회는 성도가 150명입니다. 성도가 150명인데 1년 예산이 1,000만 불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1,000만 불을 가지고 워싱턴 미국 정부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아파트, 싼 아파트를요 100개 정도 렌트를 해가지고 노숙자들, 집이 없는 사람들을 다 교회 가지고 구제해줍니다. 이 땅에서 뭐 그냥 한 끼, 하루에 새끼 먹고 살 인생인데 뭐 내가 잘 살겠다고 이렇게 생쇼를 하면서 사느냐 그렇잖아요. 150명 교인인데 150명이 전부 다 제자들입니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막 성경 보고 세네 시간씩 가고 그리고는 막 헌금들 하고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제가 책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아파트 하나를 렌트했어요. 아파트 하나의 렌트비가 알아보니까 700불이래요. 그러면은 광고를 해서 교회가 350불, 본인이 350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을 렌트를 해주는 하나씩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죠. 뭐든지. 그래서 그 교회가 말이죠. 예산이 1,000만 불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뭐예요? 다 건물 짓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가장 값진 삶이 무엇입니까? 제가 시간 얘기할게요. 시간. 정말 여러분들 시간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있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시간을 헌신을 내가 낮추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년대 전 이민 나가지고요.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일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유일한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조금 뭐 이들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난 교회 생활을,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대로 밴쿠버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남미는 아직도 주일날 교회 예배를 두 번 드립니다. 찬양이 다 하고 있어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찬양 예배 2시 드리고 또 예전도에 뭐 모임 갖고 해서 집에 보통 아침 일찍 와서 저녁 한 5시, 6시에 집에 들어가거든요. 무의미하게 많이 만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모여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쪼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가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활용할 것인가.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저는 대답을 못 드리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없이 한없이 우리는 편해지기가 끝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만 나와도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목사님들이 다 인사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쪼개어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헌금을 많이 하라고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요 드릴 것이 없는 분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두 시간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좋아하세요. 그렇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저와 여러분들을 죽고 나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맞바꾸신 거잖아요. 맞바꾸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신에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고민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캐나다에 유학을 와서 학비며 밴쿠버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면 보통 2억 3억을 제가 썼는데 2억 3억을 하나님이 저를 위해 투자해 주셨는데 제가 딴짓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유학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데 네가 제가 따지다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일은 죄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취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내 인생을 낭비할 것은 우리 자식들 정도만 내가 챙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복의 근으로 나를 삼으시고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복음교회가 비록 지금 한 60명 정도 나오는 교회지만 이 60명이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이 온 땅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매주 만나서 아멘 할렐루야 밥 먹고 잘 계셨습니까 다음 주에도 봅시다 또 만나서 밥 먹고 또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전도의 여전도의 생태 모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좀 쓰는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그래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헌신한 우리 부모님들이다. 네?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 밴쿠버 이민교회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이 아까운데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몸의 체조입니다. 조금만 제가 어쨌든 한 5분 정도만 하나의 일과를 어쨌든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 내용은 또 반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 때문이라고 성도는 무슨 기다림으로 산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무슨 소망 때문에 산다며? 무슨 소망 때문에 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를요? 즐거워하는 것. 우리 자식이 야 저 삼성 회사에 들어가면은 1년의 연봉이 10만 불, 20만 불인데 부모가 그걸 바라보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영광, 자식의 영광. 와, 그래서 끊임없이 자식을 지금 서포트하잖아. 왜? 저 자식이 삼성 기업에 들어가면 그걸 바라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목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날 우리 목양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중남미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우리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도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이 목양교회를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일이 허망한 추측이 근거한 게 아니고 사실임을 증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소망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며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의 기약대로 크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은가? 어디에 부은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부어봐 되었어요. 부어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정시켜. 그 사랑이 어느 정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부어봐 되었고 그래서 복음은 마음에 임합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산상소리 마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를 잘 키워야 되냐면 마음을 잘 키워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어디에다 주셨어요?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약은 성령이 임할 때 주로 힘, 머리, 뭐 어떤 은사, 뭐 그렇게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을 우리 어디에게 주냐면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다 어디에? 이 마음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삼손처럼 뭐 힘은 세고 말은 잘하고 전쟁에 나가서 아주 뭐 전쟁은 잘했는데 마음을 못 지켜.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를 못 지키면 망해요? 마음을 못 지키면 망합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철저히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을 들으시거나 하시면 하나님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는 저는 성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울 때 차단하십시오. 집사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제 마음이 어렵네요. 남에 관한 이야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참 어느 생활을 잘해냅니다. 왜? 마음을 못 지키면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창원세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복음으로 은혜로 확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보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 이 불평 원망, 이 쓴뿌리 상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 끝마디마다 불평하시는 분 계세요. 선포하십시오. 물러가야죠. 선포하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지난 주간을 지나면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 열쇠를 사용하였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빌면 하늘에서도 빌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전도에 오신 예배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다른 조원분들도 계시는데 강사분들을 제가 한번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양 조원 강사님을 공부하면은 이번에는 제가 여전도에 오신 예배도 좀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들려 하면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남자분보다 우리 여자 되시는 분들이 요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말인데 이 말이 가장 가깝게 사는 남편들에게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잘 모르시는데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남편에 대한 말 언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불화가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에게 성경은 다시 끌어오면 성경에는 아내 되신 분들 향하여 남편을 어떻게 섬겨라? 주님처럼 섬기셔야 됩니다. 여인 되시는 분들 불편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은 혹시 아니 우리 남편은 더 하는데요. 더 하시더라도 놔두십시오. 일단은 놔두십시오. 남편분들을 향하여 존댓말을 사용하셔야 되고 정말 깎듯이 말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부부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조용할지 우리 안수의사님들끼리 스터디했습니다. 제가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남편에 대하여 정대만을 사용하셔야 되고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어려움은 여인들은 절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남편에 대하여 함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지 아시오? 남편보다 기도를 내가 더 많이 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졌다고 하면 할수록 표현되시오. 정말 남편분이 수요 기도를 못 가게 하시면 오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밥 해드리십시오. 그게 더 성경적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여인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말하고 표현했던 것들이 교회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도의 헌신예배가 우리가 여전도의 회원들이 두 배로 드리고 세 배로 드리고 뭐 우리가 그것보다도 기도 모임보다도 노노노 그게 아니라 어느 분이든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고 둘째로 부정적인 모든 이 언어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축사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 끝 한마디에 이게 독이 있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 앞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십자가의 사건, 우리 여기까지가 2강을 하고요. 또 우리가 3강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에 좀 더 여러분들 좀 교제하시고 너무 또 성경 공부하면은 또 이게 또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주만 쉬고 그 다음 주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어봐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이 언어의 생활을 자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